한국 언론은 왜 이 모양인가. 내가 돌아가면서 정말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망해가는 친정을 보는 이런 기분이 말이죠.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스페인의 엘파이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세 신문은 독립 언론이고 무슨 오너가 특별히 있는 신문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주류가 보는 신문이 됐고 세계 평화, 인권,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신문이 됐는가, 그걸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언론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언론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기레기 혹은 기더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 의미는 잘 아실 겁니다. 신문은 다른 상품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고객이 둘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광고주, 하나는 독자예요. 그런데 광고주들은 다 부자고 우리나라는 재벌입니다. 그 다음에 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도 구매력이 있어야 물건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니까 결국 독자와 광고주가 다 부자 위주로 살아남는 게 정의라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의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가죽혁자의 쇄신자 개혁, 가죽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 피부를 도려내는 그런 작업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정말 구성원들의 각오 없이는 이건 안 된다. 늘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늘 질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냥 베끼는 기자가 있고, 상대가 불편한 질문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상대가 불편해할 것 같은 질문도 무릅쓰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대가 언론에 대해서 윤리적인 어떤 요구가 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자기의 고민을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징벌적 배상제,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언론 3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성명을 냈어요.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무려 81%가 찬성을 하고 11%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론계에서 그런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져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해결해야 될 중대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이 이 문제에 뜨거운 심장을 갖고 다가가야 합니다. 이게 내 문제이고 내 가족의 문제이고 내 이웃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진단하고 고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엄격하게 사실로 확인되거나 검증된 그러한 정보만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방송을 만들어야 하고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회에 있는 애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언론 윤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강구하게 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거든요. 싶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늘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멘탈이 강해야만 많은 업무가 쏟아지는 또 스트레스가 과한 그런 업무 환경을 견딜 수 있다니까요. 언론인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업무와 업무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한 삶을 견딜 각오? 90% 넘어가야 돼요. 마지막 1%는 정말 미쳐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취재도 하고 자소서도 쓰고 시험도 보러 가고 책도 보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문장도 보면 내가 날리면 눈은 그날 고장났다. 이게 뭐야? 어?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지나치게 기회적이야. 그래서 이때 바로 요구하는 거는 현재 진행되는 문제들하고 바로 연결해서 쓰라는 거야. 그게 신문도 아닐지. 그때 했던 이야기들은 방송국 곧 망한다였어.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넘어서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PD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기자가 되고 어떤 PD가 되고 싶으세요? 기자가 되어서 PD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텔레비전에 멋지게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뭐 괜찮은 직장인 것 같아서, 이런 생각으로 섣불리 선택했다가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항상 단순히 기사를 잘 쓰고 내가 더 많은 취재를 하고 더 많은 촬영을 하고 더 많은 현장을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기자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왜 언론인이 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은 수많은 거절과 난관을 뚫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야 되는 그런 힘든 직업입니다. 언론인은 권력을 감시해야 되고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고발해야 하고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대신 전달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토론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 일을 할 때 내 가슴이 뛰고 이 일을 내가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 아무리 힘들고 정말 괴로워도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삶의 어떤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이 길을 가세요. 재미와 동시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언론사 시험 칠 때도 그렇게 써야 최종 학교까지 갈 수 있고 나중에도 좋은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기자 PD가 되고 싶으시면 저희 학교로 가서 좋은 세상 만들기에 함께 나가도록 하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언론인이 되는 길에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을 원한다면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